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마을 세무사입니다. 시장 상인분들과 영세한 사장님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해드리러 왔습니다. 세금 종류도 너무 많고 장사는 안 되고 고지서 날라오고 뭐 전화 오고 그러면은 진짜 짜증나요. 머리 아프고. 솔직히 자세히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주로 애기 아빠가 많이 알아서 하는 예, 그런 편이죠. 저희가 하려니까 너무 벅차고 기장을 주자니 돈이 들어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거는 진짜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를 통하지 않으면은 일반 개인이 또 세무서에 가서 세무 신고하기가 사실 좀 번거로운 것도 많고 힘들거든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 아니면 그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나 구청에서 마을 세무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무사에 수임비를 내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 그 세무사들이 방문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상당히 고맙죠. 아 좋죠. 저희 뭐 시장 전통시장 그 상인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세무 상담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직접 나와서 세무 상담을 해주시고 하면은 저희들이야 고맙죠. 네. 여력이 없고 시간도 없고 인터넷 할 시간도 없고 찾아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을 세무사를 통해서 물어보고 가장 최선의 의사결정을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담 받는 것만으로도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고 뿌듯했습니다. 세무 관련해서 어렵거나 복잡한 거 있으면은 마을 세무사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